역사상 가장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극작가でありながら 影響のある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햄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하물렛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햄릿이 이 말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아는 하물렛의 유명한 셀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리고 이기르베키가 시르베키가 소리가 문제이다. 주인공인 햄릿이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이 고백한 이 말인데요. 주인공 하물렛이 정말 悩みながら 이따 告白なんです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코 히토비토가 지금 쓰라이 그루시도키니 코노 세리후오 인용시다리스는데스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학생이 벤큐를 낚아 뒀대모 신도이나 또 무도키.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머 신디지 마이소 또유 뭐 다행나 어머여 쓰르도키가 아리마스. 또 주부가 가사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맞다 시우가 가지가 도때모 테 오에나이나 또 오모도끼가 아리마스.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나니모까 뭐 야메테 시마이타 또 오모도끼가 아리마스. 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그 회사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맞다 회사에 가 있는 사람은 회사からの 시고토노 스트레스데 도때모 아노 크루신데마스. 그래서 키보드를 부시고 싶을 때가 있죠. 소시데 바다코노 키보드 타타키 고와시타이 또 도끼모 아리마스.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들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리시 도끼니 요크 고유 것도 이유는데. 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 이기르베키까 시르베키까 소레가 문제이다. 이 죽느냐 사느냐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 이기르까 시누까 또 이것도 이유 또 이것도 소리호도 지금 야테르 것도가 중요한 것도다 또 의미도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나한테와 이기르까 시누까 소이것도와 이와나이까라. 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히토비토와 지분의 생활中で 지분이 필요한 모노와 중요한 모노다 또 思ってるんです.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소대 히토비토와 지분의 생활中で 필요한 이식주를 이쯤을 求めています. 先に.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의 그 근본을 찾아가면 생명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시카시 히토가 중요하다 또 思っている 것도 사이고마데 다도리스키레바 속고니와 이노치 또이 모노가 아는데스네.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말이 결국 히토와 지분의 이노치가 중요하다 뭐또 중요하다 또 이것도 히테르 또 이것도 난데스. 그런데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육의 생명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시카시 몬데바 지분의 메니미에르 니크노 이노치 다케니 휴주시테시마우 또 이것도 난데스. 그래서 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니크가 대지다 중요하다 또 모데스카라 뭐 니크로 다면이 이끼오토시마스. 하지만 육보다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시카시 니크요리모 레테키나 와타시타치노 코코로가 모토 중요한데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을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이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카리라바 지분노와 모찌모노 우떼 카미사마니 사사기였다고 모이마시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분노 모찌모노 자이상 우떼 카미사마니 사사기였다고와 다르모가 느끼는 것도 되어 나인데스네. 그 헌신이 정말 귀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헌신이었습니다. 마 소유 갱신의 고꼬로와 혼돈이 아르미데면 카미사마니 호메라레르 니 아타이스를 호도노 중요한 스바라시 갱신되어 아리마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드렸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오나 다지나 갱신된 것으로 사사기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또뭐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도가 느끼てるんです.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카리라 후사이와 자이성은 우때 전부를 사사게마생데시다. 일부를 남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치 부분을 놓고시테 갖고시테 노코리오 가미사마니 사사게했다는데스. 드린 것을 전부라고 사도들에게 속였습니다. 사사게도 코레가 와타자치노 스베테데스요 또 히토다치요 아노 아자모 있다는데스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속고데 몬다이가 오키테키타 와케데스.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즉말이고는 사사게모노 사사게는 마요노 카레나노 후타리노 코코로가 문제였던데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사게모노 사사레토이고토와 카미사마 아나타가 와타시노 시진 데스 という 고백하는 요나 모노데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요 아나타가 모토모 토토이 가타데스.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와타시노 고코로와 시요 아나타니 아리마스 という 고백하는데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6장 21절에는 고가 있다 아리마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나타노 타카라노 아라 도코로니 아나타노 코코로모 아루 카라 데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에서 예물은 드렸습니다. 아나니아토 삽비라와 스스인데 미지카라 스스인데 사사게모노와 사사게마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카시 카미사마가 모토모 도토이 카미사마 데아루토 오토 미토메테 이마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카리라노 코코로와 즈마리 카미사마니 무키라레테 이나카탄 데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노 고토니 시이테 혼문니와 고가 있다 아리마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도시테 아나타와 사탄니 코코로 우바와레 세이레이오 아자무이테 지쇼노 타이킹노 이치부오 지분노 다메니 노코시테 오이타노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코코로 우바와레타 이것도와 이카에레바 카미사마와 모토모 타이치니 오모테 이나카타 카라난데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일을 아자무이타 이것도와 바타코 카미사마의 미고코로니 ふさわしく ない 오분이란데스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카미사마와 그 후다리가 온통히 코코로를 쏟아이데 그 전자의상을 사사게를 것도 모토메토 오라레마시다. 그 마음을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수리오나 시오나 미국으로 세리오도시대 후다리모 시대있다는데스. 그래서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데스카라 지분도 자연재산을 못지모는 우때 카미사마니 사사기야도 기메타와키데스. 그런데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삶이 더 귀했습니다. 시카시오는 후다리와 카미사마니 그 사사기모는 겐키고 사사기리모 지분도 세가츠는 후 모토 다이지니 오모테 시마탄데스.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나의 삶의 문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겐킨고 사사기는 많이 지분의 진세는 고려하는 문제, 이치카타오 마주 오모테 시마탄데스. 전부 다 드리는 것에 대한 아까운 마음. 전부 사사기를 군이 다시되 못다이나이 또유 오모이. 예물을 드린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 고려 사사기 때까라 와타시다시 도야테 크라슨다로 또유 심파이.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드리는 그 마음. 맞다. 카미사마노 다메지나고 때 지분노 진세노 다메니 저는 사사겠다 고고로 난데스. 이러한 것들이 처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고이따 오모이가 사이쇼 세리카 나타나다서는 고고로 결국 사탄이 시키 와타스 요나 고토니 났단데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시우야 안았다가 뭐또 도토에 갔다 됐어 또유 고고하고서도 모은 도모니 사사게 모노 사사이로 고토가 되겠단데스. 그들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사이와 지분가 이키르베키가 치르베키가 곳곳이 돌아와레테 있다네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이 오모제 사사게루 사사게모니와 도전 카미사마니와 요로쿠바레마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카미사마와 사사게모노 겐킨노 다이쇼자라코테 소노 코코로 미테 오라레루카라난데스.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레아이 사사게테카라 갱킹노 시간가 야테기마시다.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이 헌물을 드릴 때 이 천 원을 드리기로 생각했어요. 아루 아카이 모노가 그 갱킹노 도쿄니 센 원오 사사게요 또 모이마시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이후 아케마시다. 그래서 천 원짜리를 열심히 찾았는데 5천 원짜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생엔 사츠 이쪽 게임이 사가시다니까 고생엔 사츠 고생원 사츠시가 미아타라나인데스. 그래서 그렇게 막 찾다가 고민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헌금 바구니가 자기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생엔 사츠 생원 사츠를 사가시다니 이치르마니까 갱킹노스는 호시다가 지문의 메누마에니 세마테기탄데스.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어서 아무거나 잡히는 것을 꺼내서 드렸는데 5천 원짜리였어요. 저는 세년과 뭐 시카트라크 뭐 사츠는 아까데 히토스 돌이하게돼 사사기어도 시다는데가 소리가 고생원 사츠였던데스네. 그 청년이 생각지도 않은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라 지분이 맞다고 어머님은 낚았다. 저는 고생원고 사사기모도 시대 사사기도 심었던데스.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한 장로님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레아가 왔더니 초록사님 이때 세인과 초록사님 그런 것도 있다는데서네.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세인과 뭔가 지망계니 뭔가 소위 어머니 못때 그런 하나씩을 했었다는데서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 나라 시절에 뭐 기타 초록사가 그 세인이 그런 있다는데서. 청년 걱정하지 마. 예, 若者よ 심파이 しなくていいんです. 하나님은 5천 원이 아니라 천 원으로 받으셨음이 분명해. 감사마 기도 고생 원전하고도 생명 도시도 웃게 뒀다니 지가이 나니까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마니 갱갱 사사기모노 스르도키 혼토니 와타시타치노 고코루가 도테모 중요한데스. 그 예물의 모양에 앞서서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사기모노 저는 다 이쇼잖아고 때 고코루 소에테 사사기도 것도 다야지란데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호문대 베드로의 손의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드리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 아나타가 도노그나 지분을 담으니 손을 놓고 싶어 있다니까 또 기타 손의 질문을 와타시타치니모 대기오스 필요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손의 질문과 고려난데스.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즉말이 아나타의 고코루와 도코니 묵혀라레테이르노데스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카미사마나노카 코노 요나노카? 누구를 위해서 드렸느냐? 다레노다메니 사사겠다노카?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 고코루와 츠쿠시테 사사겠다노카? 성도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모노 겐키가 카미사마니 묵카테 카미사마니 묵혀라레타 고코루데 사사게루 베키난데스. 세상을 향하고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는 연유물 같대. 자신을 담으니 사사게이르 사상의 모노와 사상의 모노도 아니마센.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 카미사마와 코코루가 카미사마니 묵게라레르 히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국가는 모노도 아니라 카미사마니 묵게라레타 코코루데 사사게이르 소로 사상의 모노를 喜びます.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만 여롭고바레르 고코로데 사사게 모노 사사게르 모노니 나르 것도 시켜고시마스. 제가 예물은 이렇게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私は 사사게 모노와 겐킨가 코노요니 사사게르 베키다나 ということに 다시대 기즈카사레타 것도가 아리마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의 도끼니 그 사사게 모노 사사게르 것도니 다시대 타메라이 오보했다 도끼가 아리마시다. 저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私は 이쯤에 카미사마 유센테끼니 오모테 이나카탄데스. 이 액수가 큰 것과 적은 것이 있으면 마음을 적은 것으로 그렇게 향하게 했어요. 이때는 오카네는 금액이 오키 지사이라는 나라가 이쯤에 지사이 호니 고코루가 있대 갱킹이 시오토시타네스. 학생이라는 이유로 드리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와타시가 각세다카라 다카라 갱킹을 사사게르 고토니 다시테와 쇼격적인 타이도를 토테 있탄데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리아르 나카데 아루이 사사게모노 사사게르 직간이 나리마시타. 예배 전에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 지갑에 딱 만 원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레아가 하지마는 마야니 그 갱킹고 준비하는 데서가 사유의 낙관이 1만 원 사스가 1마이였단데스네. 그 돈은 거의 일주일 동안 쓸 용돈과 예물로 드릴 돈이었습니다. 그 1만 원과 1주간 오스카이 또 저는 갱킹 레아의 낙관의 갱킹의 금액이었단데스네. 그런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시카시 이소에 교육까지 기타노데 저는 1만 원 사스를 확인을 시나갔단데스.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게모노 사사게 나이 왔겠냐 이까나시 도시오 또 오모탄데스.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었어요. 시카시 코노 뭐 갓도노 나카데 사사게모노 사사게노노 요쿠 나이 도유 것도 오모이마시다. 이 망설이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노 타메라이 오보에나가라 겐키고 사사게노 것도 카미사만 요로코베라나이 도유 오모이가 시탄데스. 그래서 그 가진 만 원을 다 드렸습니다. 소시대 저 1만 원 사스오 뭐 사사게 마시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다이킹 되어 나는데스けども 사사게 때から 心が 해양가 ありました.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노도키니와 기지지 나가는데스가 아노 오모이와 세르사무가 그사사타 오모이다나 또 노치니 기지키마시다.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そして私の長距離環境にも神様のことを優先的に思わ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もきつき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そして神様が求めておられるその通りに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きつき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 미나사, 하나님은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神様は罪によって死んでいた私を生かしてくださったかったなんです。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私たちの命が尊いということはまさにこの理由があるからなんです。 내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私が自分の人生を生きるために私の命が重要ではありません。 먼저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まず私にたっと命くださった神様のことを先に考えるようにしましょう。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この恵みをはっきり知って神様にそれから捧げ物を捧げましょう。 내 환경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私の環境を見るんじゃなくてまず神様を見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心が神様に向け神様に向かうそして捧げ物を捧げ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 이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このように捧げるものは神様に喜ば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そして私たちを恵みで満たし祝福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항상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고 いつも神様は私の最も尊い方であることを知って捧げ物を捧げ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心が主に向けられた信仰の捧げ物を捧げるもの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